자, 김종대의 작두 3탄입니다. 그죠? 네, 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에 2탄에서도 아주 그냥, 이렇게 뭐냐, 살라미처럼 쓰는데, 오늘은 누구를 이렇게 쓰실 겁니까? 글쎄, 이종호와 임성근, 이 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글쎄 말이에요. 또들 궁금해 하시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녹취록 내용은 자체적으로 공수처에 제보가 된 거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내용은 깔 수가 없고. 네. 근데 예고편은 많이 내보냈거든요. 네. 골프 모임은 임성근 팬클럽이고, 임성근 삼성 사성장군 만들자는 얘기 맞아요. 거기서 했었고, 또 사실상 저, 그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돼 있다. 로비라인으로 의심된다. 임성근의 로비라인으로 의심된다.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대부분 녹취록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녹취록으로 확인됐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부터 판이 바뀔 거라는 말씀하셨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그 여사 게이트로 발전할지 모르겠다. 그러네요. 이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녹취록이 그러면은 뭐 지난주에 다음 주라 그랬는데 그게 나는 이번 주 넘어가나 했는데 까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상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뭐 보도가 됐으니까 저희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이종호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의 컨트롤 타워,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표를 뭐라 봅니까? 절대 사표 내지 말아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VIP는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제가 괜한 질문 여쭤보나요? 아니, 부부는 일심 동체요. 일심 동체? 왜 자꾸 부부 사이를 짜게 놓으려고 하냐고. 그 부위가 그 부위요. 자꾸 뒤에 뭐 남발을 붙이고 뭐 이러는데. 그 우리 그 저 동양의 사상은 부부를 하나로 본다. 아, 일심동체. 예. 이거 다 공자 맹자님이 가르쳐 주신 걸 왜 자꾸 그렇게 짜게냐고. 그게 그거요. 그게 그랬는데 지금 녹취록이 다 보도된 게가 아니거든요. 또 있겠죠. 크게 보면은 녹취록은 방대해요. 방대하고 이종호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경호처 출신. 네. 그 유력 인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녹취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요? 진술이 있어요. 진술. 진술. 예. 네. 근데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에요. 진술은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제보자가 했죠. 제보자가. 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완성돼가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난 이번 주에 이게 녹취록이 까질까, 까지는 게 맞냐. 그러면서 이제 MBC 같은 데 나가도 자꾸 그 내용을 그 김종배 진행자가 묻기에 시청자들 듣기에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지켜줘야 될 시간이다. 수사가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확 까고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고 그럼 다들 박수 치시겠지만 지금은 진실은 지켜야 될 때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하니까 거기서 아주 특히 일부만 어제 녹취록이 공개된 거네요. 예, 된 건데 나는 이종호란 인물에 대해서 오늘 먼저 썰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현실이 돼요. 지금 그 공개 안 된 녹취록에 그 작년 7월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게 나와요? 곧 국방장관이 바뀔 거다. 그 저 우리 쪽 사람으로 밀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 녹취록에. 근데 9월에 바뀌잖아. 저기 저 호주 대사에서 런대사에서 신원식으로 바뀌었지. 아. 이종섭에서 신원식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VIP한테 들었겠지. 두 번째. 그 저기 내년에 해병대에서 사성 장군 나올 거다. 발표할 거다. 내년이면 이제 지금 올해 2024년. 예.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사성 장군이 실제 진급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사성 장군을 해병대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국방 인사 정책이 이제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김기한 사령관이 11월에 저거 끝나죠. 예, 네, 원래는 그랬죠. 그랬는데 올해 그 4월에 네.
국방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앞으로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조가 먼저 얘기하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야. 근데 군사 전문가인 나도 이 발표를 예측 못했다고. 원래는 20대 국회에서 해병대도 사성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군 인사법은 바뀌었어요. 네. 그건 제가 발의한 법이에요. 네. 내가 발의해서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법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고. 네. 내가 국회 안에서 그 해병대 출신들하고 가깝게 지냈거든요. 네. 아. 그쪽에 수건이어서 내가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네. 육군 출신인 내가 그 법을 통과시켜서 법적으로는 가능해졌는데 이게 실제 가능하려면은 이제 TO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성장군 공석을 하나 해병대 몫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나 될까 하고 20대 국회에서 법이야 통과시켰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근데 올해 4월에 턱하니 발표하거든. 예. 그게 이제 저기 총선 직후였어요. 4월 15일경에 해병대 창설 기념일이에요. 그 직전에 발표한다고 국방부가 문자를 쫙 보낸다고. 그 바람에 최해병 사건에 대한 예비역들의 부글부글 끊는 분노를 가라앉혔지. 떡 하나 준다니까. 이래가지고 가라앉혔지. 해병대 예비역들이 축제 분위기가 되면서 최해병권에 대해 관심이 정권에 박수치는 걸로 전환이 된 게 그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종호가 작년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바뀐다. 그러니까 신원식으로 바뀌었고 이종섭에서. 네. 그리고 작년에 또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나온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사성장군 얘기를 했다 이거지. 네. 어때? 거기에다가 그 사성장군으로 진출해야 되는 게 임성근이라고 사단장. 그게 노래라고 다 했다면서 이종호가. 아, 그건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걸 제가 두 달 전에 했던 얘기예요. 저 여기저기 가서 맞아요. 희미하게 얘기 나오셔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하, VIP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나. 아, 세 번째. 또 있어. 3부 토관이에요. 아, 얘기 나오는 3부 토관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예, 작년 8월 통화에. 예, 작년 8월. 작년 5월에. 5월에. 그 원래 그, 해병대 포항 1사단에 방문해서 임성근하고 원래 골프 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멋진 해병 단톡방. 거기서 맨 끝에 3부 체크하고가 나오죠. 아, 나 거기까지 못 봤어요. 그걸 지금 뉴스 공장의 공장장은 3부 토건 아니냐. 원래 골프에도 1부, 2부, 3부가 있는데, 거기 그 시간 계획을 보면 야간에 3부 골프 계획은 아니더라. 그러면 골프 얘기가 아니다. 이게 3부 토건 아니냐. 그래서 3부 체크하고가 3부 토건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녹취록에 3부 토건 얘기가 나와. 정말요?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몰라. 그랬는데, 그게 8월에 나와요. 8월 그거예요. 선부 투건이 왜 연료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주식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다가? 아예 보세요.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하고 예. 그 다음에 폴란드를 방문하고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방문하죠. 예. 이때 재건 지원 사업에 선부 투건이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3부 토건 주가가 1,000원대였거든요. 네. 작년 8월에 5,000원대입니다. 8월 중순에. 이 대통령 그 정상회교 일정하고 똑같이 3부 토건이 간다고. 그때 3부 토건이 최대 수혜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건설사 많습니다. 그렇죠. 내놓으라는 건설사 엄청나게 많죠. 재건지원사업 뭐 한두 군데가 합니까? 근데 어떻게 5월에 벌써 3부 얘기가 나오고 네. 주가가 5,000원대로 폭등한 때가 8월이에요. 1,000원에서 5,000원, 5배가 뛰었네요. 네. 어떻게 5월에 3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얘기한 뭐든 다 돼. 주가하면 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 건이 일반인들이 함부로 알 수 있는 정보입니까? 군사 전문가인 나도 모르는 군 인사 정보를 어떻게 알아? 주가 조작범이 이종호가 알고 있어. 김건희 집사가.
그러니까 미치겠다, 자, 이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 틀림없이 국민의힘이나 이제 5만 군데서 그 소설이다, 자기과시다, 뭐다 뭐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몰고 갈 건데. 그렇죠. 김성동이는 무슨 정경유착이다, 뭐. 유착이다. 그러는데, 이, 저기, 전문가의 촉으로 봤을 때, 이종호는 거의 어떤 정권 핵심부하고 닿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야기하기 어려운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해. 야, 뭐야 도대체. 그 저렇게 사람이. 쉽게 해.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통한 녹취에도 이게 남아있지만, 네. 실제 녹취가 안 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진술서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건 진술서로 들어가 있어요. 와... 거긴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어마어마해요. 내가 그랬잖아. 저번 주에 이번 주쯤 되면 이제 판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일어났네 그냥. 의원님 딱 수요일에 나오신 줄 알고 화요일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냥. 그런가? 하여튼 간에. 그러면은 저기 이게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데 공수처로 넘어간 자료가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거는 공수처 의지가 실려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종호 수사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얘기네. 아, 그렇게 들려요. 이번에 그 청문 탄핵 청문회에도 19일 26일 날 이종호가 증인으로 채택됐더라. 그러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글로 튀겠지. VIP로. 아니 단순히 최혜병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국정의 문제들이 다 드러난다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 그 문자도 시끄럽잖아요. 오늘 네. 진중권 씨까지 가서 했더라고. 뭐라고 또? 아, 그 저 김건희 여사가 저 사과하려고 했던 거 사실인데 주변에서 다 말렸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맞다. 그때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사과 못한 게 한동훈 탓이라고 찌르는 거 맞다. 자기가 김건희 여사하고 57분 통화했다고 그래. 진중권이가? 올해 초에. 아이고 대단하네. 그래서 그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대단해. 아니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그 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권의 질서가 다 붕괴된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 권력이 작동하지 않아요. 다 5만 군데. 지 살 길 찰고 여사는 여사대로. 뭐 이러는데 여사의 그런 모습이 보기 안쓰러워서 윤 대통령은 더 격분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국민이 뭐고 국가 경제가 뭐고 나라의 평화와 안보가 뭐고 이런 건 다 뒷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끙끙 앓고 사는 사람들이요. 뭐 보수의 비전, 혁신 이런 말이 전당대회 어디 있습니까? 개혁 보수가 어디 있고 뭐. 그거 다 개 같은 소리요. 그러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판이란 말이에요. 이 판이. 모든 게 대통령 부부의 안위와 그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저기 저 훌러덩 훌러덩 뒤집히는 판이에요. 이게. 미국 가시길 하와이 가서 좀 쉬었다 오시라고 하와이 간 거예요. 예, 오늘 이 방송에서 내가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천천히 내가 하세요. 이따가 1시에 김종대 TV에서. 아, 거기서 또 얘기하셔야지. 여기서 요거 아주 저기, 지금은 이제 내가 지금 작두로 써는 거거든요. 거기서 회칼로 썰어 드릴게요. 네, 1시에 김종대 TV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예고편. 라이브로. 오늘 예고편이야. 이따 다 오셔, 내가. 아, 전부 다. 이제는 회칼로 썰어 드릴게요, 내가. 네, 전 민주당은 자꾸 몽둥이로 눌겨 패는 것만 지금, 무슨 실력인 줄 아는데 저기 지금은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썰어버릴 때입니다. 이게 다 요리법이라는 게 먹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두들겨 그러니까 일단 오늘 예고편에서는 이종호가 세 가지 사실을 작년에 얘기한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방장관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정섭에서 시험으로 바뀌었다. 미치겠다 정말. 두 번째 까먹었어. 뭐였지? 두 번째가 저 사성장군. 사성장군 한다. 이번에 나온다, 해병대에서.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국방부에서 사성장군을 할 것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삼부토건. 5월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때 벌써 삼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보니 8월에 터졌다고. 작년 8월에. 주가 올라간 거. 주가 5천 원까지 올라간 거. 근데 그 단톡방에 삼부 얘기를 왜 한 거야? 이종호가? 임성근이한테?
아니 그러니까 임성근한테 한 게 아니죠. 아니고. 거기에 3부 뭐 체크할 게 있다. 그런데 단톡방 멤버들은 저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 그렇죠. 작년 그게 참 단톡방이 작년 8월 거 아닌가요? 단톡방은 5월입니다. 5월. 아, 그다음, 최상병 사건 그 다음에 8월에 이 주가 조작의 전문가니까 3부 토건이 주식이 오를 테니까 사라 뭐 그런 거였나? 그렇지. 아이 봐봐. 안 죽는다니까. 이 저 뭐 검찰에 뭐 주가 조작 구속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나온 게 재작년입니다. 아. 그 뒤에 1년 후에 이런 카톡방이 나온 거예요. 실력간 안 죽는다니까. 오히려 권력이 더 세졌어. 그러니까 임성근한테 너 왜 잡혔었니? 내가 VIP한테 얘기해 줄게. 그런 얘기가 거침없이 나오는구만. 그냥 그렇다니까. 거침없이 나와.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사표 왜 썼어? 쓰지 마. 절대 사표 쓰지 마. 내가 VIP 얘기해서 너 살려줄게. 휴가 가.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녹취록엔 그걸 후회하잖아. 그냥 놔둘 걸. 그런 녹취록이 올해 또 나왔어요? 아, 녹취록이 몇 편이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제 3, 4월에는 이종호의 신경이 좀 바뀌죠. 야, 그때 사표 쓴다고 할 때 사표 쓰게 할 걸. 그러니까 임성근이 왜냐하면 일이 더 커져 버렸으니까. 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놈 얘기 들으면 이놈 얘기가 맞고 저놈 얘기 들으면 저놈 얘기가 맞다. 그러니까 하도 사회적인 논란이 있으니까 내가 맨날 뭐 유튜브나 어디 방송 나와가지고 임성근이 이거 말이 돼? 이러면서 막 하면 내 얘기 들으면 내 얘기가 맞고 임성근 쪽 얘기 들으면 임성근 얘기가 맞는데 헷갈려진 거야. 이종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표 쓴다고 할 때 그냥 놔둘 걸. 작년에. 그래서 그냥 놔둘 걸 괜히 내가 개입해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괜히 내가. 괜히 내가 개입해서. 그게 올해 녹취록에 또 2탄, 녹취록 2탄. 괜히 내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놔두고 개입 안 했으면 잠잠해질 문제를 괜히 내가 개입해서 문제가 커졌다. 그럼 이종호가 말이죠. 이게 내 추측인데.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부분에서도 여러 말씀 하셨겠네. 얘기를 안 해요. 여러 말씀 하셨겠어.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야 관계를 떠나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의 지금 중요한 시험대가 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국정이란 게 뭔가 그 다음에 사적 통로란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한테도 전화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문자 보내고 할 때는 다급하고 절박하고 이래서 보낸 거거든요. 총선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이 언성을 높이면서 정면 충돌을 하고 완전히 어떤 극단적으로 갈라질 조짐을 보이니까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몸이 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5통을 보내고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해서 1시간을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57분이지만 그러니까 김 여사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그때부터. 예. 그동안 자기가 저기 뭐냐 그 저지른 업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니까. 업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이걸로 저기 두 남자가 싸우는 걸 봤잖아.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때서야 사실 나는 김건희 여사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 문자가 그러면 사실이 근거한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진중권이 가세하면서 그때 대통령실의 간신들이 진짜 사과를 막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삼간신인가 뭐 어디 언론사 출신도 쭉 나오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여사가 사과를 하고 나왔으면 야당이 더 기가 살고 그래가지고 이러다 정권이 더 위태위태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김건희가 사과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동훈은 아니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뭔 사과야? 이런 문자가 왜 필요해? 내가 뻔히 알고 저기 뭐냐 대통령한테 서울로 오는 KTX 안에서 한 시간을 저 맞았고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 이제는 또 이렇게 이러니까 한동훈도 삐진겨. 아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답도 안 했어요. 읽씹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이요 제가 말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옹졸하고 속이 좁아도 대통령한테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졸라 얻어 터졌거든. 그래가지고 억울하긴 해도 이런 문자 받으면 답장은 할 것 같아. 답장은 하겠지. 답장은 할 것 같아. 어떻게 그, 말이야. 여사님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여사님께서. 공동전범인 여사님께서. 근데 한동훈도 이자 멘탈도 또 아주 삐지는 거 하나는 삐지고 토라지고 요래가 안 칼지게 하는 건 또 한 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그냥 쌩까버린단 말이야. 쌩깠네 완전히. 그래가지고 내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두 어린 애들 노는 판이요. 저기 그 어떤 형수가 그 저기 어디 동네에서 술 먹고 조금 행실이 바르지 못한 짓을 했는데 그 저기 뭐냐 그 동생이 와가지고 아 형수님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동네 사람들 보기가 뭐하다. 그러니까 형이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 자식아 뭐 형수한테 어쨌다고 이 자식아 감히 네가 형수한테 뭐 어째 동네 사람들 핑계를 내?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너 어릴 때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 개자식 해가지고 귀싸대기를 그냥 이제 요거 집안에 그 짜그랑짜그랑 하는 그 소준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이 국가 이런 레퓨테이션이란 게 있는 거 아니야 사람 네. 평판. 저 수준이라고 저게.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던 형수는 이제 몸이 달아가지고 아우 씨러다가 저 집안 살림살이 가재도구라도 깨 부셔버리면 어떡하냐고 저 김건희가 조금 정신 차린 거구나.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아니 제 정신이면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은 뭐. 윤석열은 뭔 정신? 그런데 이게 주범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쌓아놓은 업보거든 사실은. 업보. 그리고 그걸 내려놔야 이게 모든 게 편안해지는데. 못하겠다는 놈하고 해야 된다는 놈하고 집안 싸움이 붙은 거지 이제. 업보는 여사가 업보를 쌓은 거고. 야 진짜 가관이구나 지금 이게. 그리고 나도 그냥 몰락하겠네 저것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가는 판이 이번 주가 고비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번 주가 고비라고. 또 뭐가 터져요? 아니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균형을 맞추려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아주 뭐 활화산처럼 총 공세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수라판 그 지옥이라니까 이거는 저기 누가 언제 죽을 줄 몰라 이게 이 전체 판이 지옥이라고 그래서 거대한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측천무 얘기가 나온 거구나. 아 측천무 그 뭐 자기가 싸운 업이지 뭘. 아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는 측천무라는 얘기가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수습하려고 하면은 더 망가지는 판. 건드리기만 하면 잘못되는 판. 이 판으로 가가지고 이 질서가 무너졌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공화국의 이 저것도 끌어내리고 재건해야죠. 그 브루터스가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하죠. 네. 아버지 같은 시저를 왜 칼로 찔렀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적인 아픔을 무릅쓰고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공화정을 살리기 위해서야. 공화정을 시저가 절대군주 황제가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지.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김정일과 박정일을 왜 암살했나?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뭔가 내가 보기에 순간이 무르익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종호 건은 마른 최상병 건인지 그걸 들어본 우리 사회 권력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 준다.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건 김건희 특검, VIP 특검법이네, 이건. 아, 내가 그래서 저 여사 게이트로 바뀐다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건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했다. 아, 근데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한편 놀라기도 하고 제 개인적 심정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이게 뭔 꼬라지야 도대체. 이런 정치적인 파장에 임성근 사단장이 군인의 기본 자세가 똑바로 된 자라면 본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할 때 처음에는 그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두 번째 어느 시점인가 그 저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이 회소되고 9일날 막 사건이 벌어지고 이럴 때 그때라도 제가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놨더라면 본인이 결자해제 했더라면은 저기 뭐냐 이렇게 욕은 안 먹고 해병대 전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었겠지. 지금이라도. 지금은 때가 늦어버렸어요. 이미 사단장 끝난 지가 오래고. 그런데 왜 그랬겠냐고. 삼성 장군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게. 삼성 장군에 대한 그 다음에 사성 장군. 원래는 임성근도 사의 표명을 했던 상태라고. 그걸 이종호가 자기가 말렸다는 건데. 하지 마. 그때, 그게 작년 7월 28일이었어요. 그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래놓고 사실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정책 연수라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거든. 네. 나는 그때가 임성근이 그나마 갖고 있던 양심대로라면 합리적이었던 시간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야, 너 앞으로 사령관 되고 임마 사성 장군 돼야 될 놈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 버텨! 이러니까 그 말에 넘어간 거야. 아니냐, 이거. 봐준다니까. 최고 권력이. 어느새 욕심이 생기는 거지. 인간이 견물생심이라고. 어? 막상 이런 게 있다 그러고 VIP 뭐가 있다 그러니. 그래? 조금만 뻔뻔해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커져버렸구만, 지금 이게. 잘 감당도 못하는. 그렇지. 그런 데서 이제 밤잠 못 자겠네.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야. 비극이 시작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사의 표명을 안 하고 휴가 처리해주는 이게 웬 떡이요? 어? 보직대기 하고 있는데 휴가 처리를 해줘. 이거 웬 떡이요? 끝내주게 해준 거지. 어. 이래서 이제 인간이 바뀌는 거. 그러면은 실질적인 사령탑은 이종호네. 예?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제가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건 제가 아직 그 진술 써는 내용은 몰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주록 내용만 알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녹취록 외에 플러스 알파들이 쫙 있겠구나. 그렇죠. 보고 듣고 한 거. 쫙 그게 이제 공수처로 들어간 거죠, 지금. 네.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이 진술서가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저 전당대회 판에서 댓글 부대 운영이라든가 뭐 별하별 비선 라인들이 지금 다 등장하고 한쪽에선 이종호가 등장하고 있고 보세요. 전체가 문란하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화정이 아니라 왕정에서 살았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구체적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마리아 앙뚜아네트 측천무 얘기 나온 게 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국민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측천무의 그래서 나온 거구나. 자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역사는 흘러가면서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문란하고 망가진 판에서 네. 이 정권이 오늘 뭐 전현희 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뭐 공장장 그 뉴스 공장 나와가지고 이 정권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정보가 있어 그런 건지 어쩐지 몰라도 사실 그만한 개연성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또 밝힐 게 좀 있어. 늦어도 내년. 연주원도 우리 출연해서 그 얘기 하더라고. 늦어도 내년쯤이 마지막 시한일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탄핵 청문회가 이제 이게 11월 말까지 할 수 있더라고 이게. 이번 19, 20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뭐 안 나온다? 김건희가 안 나온다, 최은순이 안 나온다, 또 하는 거지. 나와라, 나와라. 예. 아니, 자, 저는 이런 거 뭐 검사 탄핵,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청문회, 뭘로 나가는 판이 사실은 일견 두렵기는 해. 전체적으로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자고 하는 판이냐. 그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국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럴 때 중심만 우리가 목표의식만 확고하다면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눈은 맑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민주주의 회복, 공화국의 재건이거든요. 그런 걸 한국 민주주의를 가일층 다시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이런 공적의식으로 무장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건 뭐냐. 폭주하는 정권에는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한다고 해도 잠시는 혼란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 회복력을 발휘하는 우리 그 자체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역량과 그 능력을 가진 나라다. 그런 면에서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 일단은 8, 9월 전국은 어쩔 수 없다. 정면 돌파하면서. 붙는 거지 완전히. 이제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갈 것이다. 우리 같은 프로그램이 중요하네요. 굉장히. 아 그렇습니다. 뭐 예. 의원님도 나오셔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질른다라는 측면보다도 그 현상이 나오니까 분석하고 해서 이게 어느 길로 갈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이고 어떠한 집단지성을 발휘할 거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는 또 이제 국회 나름대로 하겠죠. 근데 거기에 또 국회의원들은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인기도 있고 뭐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 중심을 어떻게 잡아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